남루한 차림의 남성이 편의점 앞에 앉아 도시락과 라면을 먹습니다. 느긋하게 담배도 피웁니다. 다른 남성이 전화를 하며 다가와 말을 겁니다.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몸과 가방을 수색하더니 경찰차에 태웁니다. 바로 몇 시간 전 근처 인력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용의자였습니다. 우리 그 편의점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. 그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.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. 잡혀간 남성은 신분증이 없다며 이름도 대지 않았습니다. 지금 보는 거 문양으로 이렇게 다 그 일치한 것을 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게 수배되어 있거든요. 지문 조회 결과 확인된 이름은 전창수. 2018년 천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해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6억 원을 챙겨 달아나 공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.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으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걸 씨의 아버지. 전창수 씨는 도피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는데 지난달 말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. 채무 채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좀 갚아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. 전창수 씨를 인계받은 천안 서부 경찰서는 조만간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.